이제 사실 이제 저 조건이 우리 옛날에 그 세 바퀴 때부터 해가지고 아, 정말 맞아요. MBC를 위해서 많이 진짜 애썼어요. 라스도 지금 아이돌 중에서 최다면 몇 번 나온 거죠, 권희가? 제가 오늘이 여덟 번째? 어, 많이 나온 거 같아요. 이 정도면 스텝 자막 밑장 이름도 있어야 되잖아요. 너무 친정집 오는 것 같기도 그래. 하고 저는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가 세 바퀴 특집이었잖아요. 용녀 용녀 선생님. 선배님. 네, 이경실 선배님. 다 너 시키는 사람 아니야. 저는 사실은 진짜 너무 이제는 라스 나오는 게 너무 편하고 저는 이제 최고 그 레벨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. 권희가 지금 나올 때마다 일곱 번 다 골반 털었나? 그쵸. 예. 아, 그치, 다 털었지. 예, 다 털었어. 안 산다 그리고 털었어. 그러니까 일곱 번째. 안 턴 게 없지. 일곱 번째니까는 1년에 한 번,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10년 넘게 여기서 골반을 턴 거예요. 대단하다. 권희가 정말 대단해. 그냥 자기소개 같은 거지 뭐. 야, 저는 뭐 그래. 걸어오면서 이렇게 그래. 그랬잖아. 이렇게 권희야. 몸이 되게 털기 좋은 몸이야 또. 잘 털려. 잘 털려요. 권희가 근데 뭐 발을 다쳤어? 아, 예. 네. 제가 뮤지컬에서 또 높은 구두를 신고 75회를 했어요. 그 높은 구두를 신고 이거보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점프해서 또 여기 올라가고 발목이 다칠 텐데. 진짜 높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발바닥에 이제 무리가 가니까 이제 튀는 사마귀가 났는데 그게 이제 진짜 거의 뭐 오징어 눈깔만하게. 아, 진짜로? 그래서 왜냐면 계속 압력을 주니까.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한 4번 했어요. 아, 진짜? 네. 거리 정말 아유 정말 우리가 진짜 친정 엄마처럼 진짜 걱정을 하네. 거리야 애만 있었다. 오늘 그만 털어. 그래. 거리야 오늘은 진짜 최초로 털지 말아봐. 아까 벌써 벌써 털었어. 편안히 거리야. 거리야. 아니 마침 또 그리고 이 자리에 그 엄마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. 엄마면 누구야? 엄마면 국진영 아니야? 엄마는 키우는데 국진영이. 저도 바다 누나. 바다 누나. 바다 누나가 저랑 같은 동네를 살아요. 저희 집에서 거의 뭐 1분 거리? 1분 거리인데 제가 이제 누나네 집에서 늘 밥을 먹어요. 아, 그래? 네,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. 저희 집 막내 아들. 막내 아들이라고 불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좀 아침잠이 많은 편이에요. 근데 이제 누나가 아침에 이제 커피랑 크루아상을 같이 먹자고 한 7시쯤 전화가 오시더라고요. 지지랑도 해. 아, 왜냐면 저는 그게 아니라 호텔 조식 뷔페도 그때는 안 먹어. 그래가지고 저 이제 뮤지컬 작품 렌트라는 작품 할 때 제가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아무튼 부상을 입어서 좀 고생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연습 가는 길에 저기 멀리서 누가 전력질주로 뛰어와요. 그래가지고 누구지? 노란 머리야. 바다 누나가 점점 뛰어와요. 뛰어오면서 크루아상이랑 저 커피를 주면서 날. 와 언니 괜찮다. 이따 넘어해. 이제 그만해. 저는 이제 작작해. 오늘 먼저 갈게요. 양이 너무 좋다. 나 보면 점점.